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안동문화방송 소식입니다. 신도청과 안동도심 간의 거리를 단축시키고자 지난 가을에 우회 진입도로가 개통됐는데요. 이 진입로와 이어진 한 교차로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도에 엄지원 기자입니다. 사고 수습이 한창인 도로 위 30-40m 전방 내리막길에 차량 두 대가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가까스로 피하는가 싶더니 곧장 뒷차가 그대로 미끄러져 들이받습니다. 순식간에 사고 수습 중이던 60대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뭐 몇 번 이렇게 칠 뻔 했는데 경찰을 부르고 이제 그 구급차를 불러놓은 상태에서 그 사고가 나가지고. 현장은 신도청 진입로에서 안동 방면 34번 국도로 합류되는 입체의 교차로였습니다. 300m도 안 되는 짧은 구간이지만 급커브인데다 내리막과 오르막이 이어진 언덕 모양의 도로 구조상 운전자의 전방 식별이 어렵습니다. 뻥 뚫린 직선 도로에서 그대로 내달리기 일쑤입니다. 실제로 이 교차로에서 어제 하루만 5건의 차량 사고가 발생돼 견인됐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표지판이나 과속 방지턱 같은 속도 저감 시설은 전무한 상태. 시속 80에서 60km로의 제한속도 급감 표시도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지난해 9월 도청 진입로와 함께 개통된 이 구간은 최근 도청 이전이 마무리되면서 하루 만 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